저는 지난 길 마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청정지역, 청정지역 정말 노래를 부르다시피 그 청정지역이란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청정지역 지난 능길 마을에 왔습니다. 정말 와보니 너무 좋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게요, 모든 것이 푸르고 또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햇볕도 좋고요, 바람도 좋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사람이 살아도 참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30년 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작물들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진안고원 농산인데요. 여기서는 30년 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니 이 작물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고 있을까요? 이 지난해 정말 이 청정지역에서 30년 동안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이렇게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건강한 작물들을 진안고원에서는 직접 20년 전부터 자체 개발한 공법으로 또 자체 가공 공장에서 직접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진안고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뒤에 보이시죠? 지금 라이팅 작업들 하고 계신데요. 머위. 머위 작업을, 머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머위는 작년에 전라북도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첫 주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머위즙, 머위분말, 머위도라지환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출시하여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머위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머위는요, 이 진안고원에서만 재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도 머위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유독 이 지난해 머위가 전라북도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첫 주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 이유를 우리 진안고원 대표 이사장님을 모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장입니다. 예. 네. 머위는 예전에 그 이사 갈 때 뿌리를 캐가지고 갔어요. 그만큼 구황식물이기도 하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진안고원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심신상권 산채나물산업화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4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요. 진안군이 첫 번째로 21년도에 머위산업 육성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진안군이 머위를 재배하기 위한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에 선정했으리라 믿습니다. 진안고원에서 생산하는 머위는 해발 400고지 청정지역이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위대가 이렇게 머위잎도 크지만 머위대가 큽니다. 이만큼 튼튼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전라북도와 진안군에서 인증한 머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머위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머위는 정말 타지역과 다르게 이렇게 좋은 지리적 환경에서 재배를 해서 머위 작물은 정말 최고라는 걸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작물을 가지고 또 자체 가공 공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 공장에서는 또 이 영양분을 어떻게 그대로 제품에 담았는지, 제품이 타지역과의 차별화는 된 점, 그 점이 또 궁금해요. 그 점도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전부터 그 머위 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 먹고 머위 잎은 버렸습니다. 제가 그 육자산업법을 9년 전부터 생각하고 그 국회 법 제정 신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농사 진 것을 가지고 가공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공한 지가 30년 되지만 가공하는 부분에서 제일 아까운 부분이
지금 머리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기보다 뿌리보다는 줄기가 영양가가 더 많고 잎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잎은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 잎을 따로 건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온 제습 건조기를 가지고 저온으로 색깔이 제대로 나게끔 해서 건조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 분말이 이제 색깔이 굉장히 곱습니다. 색깔이 고운 것은 그만큼 가공하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건조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분쇄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 생산해서 머리 분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머리 분말은 특히 그 영양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영양분이 그 뿌리보다는 줄기가 더 많고 줄기보다는 잎이 더 많기 때문에 잎을 어떻게 그 활용을 할 건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하고 잎은 그 즙을 만들지만 머리 잎은 따로 이렇게 분말을 만들어서 음식에 섞어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생선 요리나 그 육류 요리할 때 분말을 한 스푼 정도 그 취향에 따라서 두 스푼을 넣을 수도 있지만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비린내가 없어진거나 그 냄새가 좀 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제가 저는 이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이거 한 스푼씩 넣어서 먹습니다. 한 스푼이 넣어서 먹으면 라면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소화가 속이 편하고 특히 이제 그 라면이 퍼지질 않습니다. 그 그냥 끓인 라면하고 머리 분말을 넣은 라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 분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기관지에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래서 머리가 기관지에 좋은 건 다 알지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시면 머리 도라지 환입니다. 머리와 도라지를 머리도 기관지도 좋고 도라지도 기관지 좋은 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환으로 만들어서 먹기 편하게 그리고 특히 이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리병에다 저희들은 가공을 해서 담습니다. 머리 분말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머리 환을 머리 도라지 환을 만들어서 먹기 편하게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조금씩 소량으로 가져가서 드실 수 있도록 환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 즙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머리 즙은 저희가 그 머리 잎하고 머리 대 중에 약간 작은 것들을 모아서 또 그 저온 제습 건조기에 말려서 그걸 숙성시킨 다음에 즙을 하는데요. 즙을 하는 과정에서도 추출 방식이 그 저희가 20년 동안 그 연구를 해온 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고원에서 생산된 머리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게 그리고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심심산꽃 산채나무를 산업화하면서 지난이 머리로 선정된 이유도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지난 고월에서 생산된 머리를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분께서 이런 제품들을 먹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어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할 설명이 없어졌어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지금 설명도 들었지만 지난해 모이는 정말 다른 타지역의 모이와는 차별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지난 모이는 작년에 전라북도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첫 번째 주자로 선정되어서 작년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이 제품들이 출시되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된 그 지난 구원 육성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능길 마을이 모이 특화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 모이를 고품
생산하기 위해서 마을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출동하여 고품격 모이를 생산하고 있고요. 오늘이 바로 그 결실인 모이를 생산하는 날, 좀 수확하는 날이라 하여 제가 직접 모이 농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시된 기념도 있고 또 수확하는 그 기념도 있고, 그래서 출시된 기념으로 지금 온라인에서는 계속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오늘 라이브 방송, 그리고 또 현장 방송 특가로 여기에서 10% 더 할인된 금액. 자, 모기즙 80ml 30포에는 22,950원. 또 모이 분말은 할인된 금액 19,750원. 모이 때는 지금 구입하지 않으시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구매하시면 내일 도착할 수 있게끔 제품을 손질하여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이 금액은 오늘 총 금액 3만원 이상 되면 무료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이가, 지난해 모이가 나물산업, 육성산업에 또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모이 특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고품격 모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온 마을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수확의 날, 지금 모이를 열심히 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이를 베는 현상 보면서 모이가 정말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한번 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여기 모이를 지금 베고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이 크기가 굉장히 크죠. 네, 직접 보시면 이 모이를 이렇게 그 크기별로 이거 지금 작은 거 저는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증명으로 쓸 거고요. 나중에 이제 모이 잎만 따로 이제 그 구분해서 할 건데,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는 포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시면 잎을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머리 잎을 자르기 위해서는 잎을 맞춥니다. 머리 때 크기와 상관없이 잎을 위주로 해서 맞춰서 이것을 작두로 자르게 되는데요. 잎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작두로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 잎만 남게 되죠. 잎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말로 사용을 건조시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 머리는 크기를 다시 맞춰서 잘라서 이제 택배 박스에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 머리 때 특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80cm입니다. 80cm 크기에 맞춰서 박스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이제 택배로 이렇게 보낼 건데요. 예, 한 박스에 4kg씩 포장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4kg 택배 박스긴 하지만 1kg부터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1kg가 필요하다, 나는 2kg가 필요하다 그러면 키로수로 주문을 해주시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이의 수확 현장인데요. 굉장히 정말 모이가 튼실하죠. 가까이서 보니 모이가 정말 건강함이 자연의 맛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너무 굵은 것도 안 좋고요. 너무
가는 것도 안 좋고 성인 여자의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길이도 50에서 80cm 정도 적당한 길이가 모이에 영양소를 가장 많이 들고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니 모이가 정말 튼실하고 아주 적당하게 영양소를 듬뿍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한 모이를 모이때를 만나볼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지난해 모이는 타지역의 모이와 정말 차별화된 먼저 지리적 환경에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해발 400고지 고랭지 지역으로 밤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낮은 덥고 밤은 무지 춥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라난 모이는 생명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를 일명 생명력이 강해서 천년 항생제다라고 부를 정도로 모이는 그 효능도 뛰어난데요. 지난해 모이는 이렇게 일교차도 크고 지리적 요건이 너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된 모이는 정말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또 가지고 있는 함량, 영양소 함량도 타지역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30년 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진안 공원에서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기에도 앞서 땅에 힘이 있어야죠. 땅심이 있어야 땅이 비옥하여야 건강하고 정말 영양소를 담뿍 담고 있는 모이가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재배하기 전에 땅에다가 먼저 정성을 쏟습니다. 자, 화학 비료는 전혀 쓰지 않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가공 공장이 있어서 가공 공장에 나오는 그 부산물에다가 이에 유익한 미생물이죠. 얘를 섞어서 자체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천년 퇴비를 만들어 그 퇴비를 그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땅부터 먼저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이 비옥한 땅에다가 30년 전부터 정말 고집스럽게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친환경 농법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잡초와의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힘들지만 무농약 친환경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재배된 이 친환경 재배가 농산물이 바로 이 자체 안에서 20년 전부터 자체 개발을 합니다. 기술력을 영양소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 정말 20년 동안이나 개발한 그 가공 공법으로 자체 즙을 추출합니다. 이 즙을 추출할 때는 고온에서 단시간 내에 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양소의 함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간접 스팀 추출법으로 즙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건강하게 만든 이 즙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대로 건강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이즙은 파우치 또한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진안공원은 400고지 고랭지 지역입니다. 밤낮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맛도 영양도 함유되고 있는 그 성분도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이즙, 자,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모이즙은요, 사실 좀 맛이 쓰다르고 쓴맛이 많이 날 겁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제 입에는 그다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이를 오래전부터 이 모이즙을 좀 먹어봤거든요. 작년 먹은 지가 좀 몇 달 됩니다. 그 모이는 처음에는 저도 이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 운동하러 갈 때 텀블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이즙을 넣고 얼음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운동할 때 가지고 나가면서 수시로 마셨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이 모이즙이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많이 순화되어서 저는 정말 이 모이즙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정말 건강에 마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딱 좋은 이 모이즙. 하지만 이 모이즙이 먹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쓰다 이런 걸 그런 맛에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 분말도 있습니다. 이 모이 분말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모이는 모이 잎에 영양소가 더 많다 하잖아요. 그 잎을 깨끗이 세척하여 세척하고 선별해서 40도씨에서 72시간 동안 서서히 건조를 합니다. 건조한 이 모이 잎을 또 분쇄하여 자석봉, 금출기, 또 금속 건출기 다 통과시켜서 정말 깨끗한 모이 분말만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 분말 정말 다른 이물질은 전혀 없고요. 정말 모이 분말만 건강의 분말 모이 분말만 담기 위해서 그 제조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깨끗이 세척하는 건 기본이고요. 선별하는 건 기본이고요. 모이를 분말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혹시 이물질이 들어갈까봐 자석봉 검출기 또 금속 검출기를 다 통과해서 정말 깨끗한 모이 분말만을 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영양소 혹시나 파괴될까봐 이렇게 유리병 누가 봐도 벌써 용기부터 건강해. 유리병 우리 유리병 좋아하잖아요. 플라스틱병보다 자 그 유리병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또 이 모이 분말도 좀 전에는 음식에 넣거나 아니면 이거를 물에 태워서 마신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우리 가루약 먹듯이 물 먹고 가루약 한 스푼 입에 툭 틀어놓고 물로 꿀꺽 넘기는 것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온 가족에게 모이를 모이 분말을 먹이고 싶으면 이 건강 분말을 먹이고 싶으면 음식 속에 조금씩 넣어서 음식을 해도 오히려 맛을 더 증가시킵니다. 또 이 모이 분말 아니면 모이 도라지환 이 모이 도라지환은 폐와 기관지에 정말 좋지요. 모이도 도라지도 여기에 들어간 도라지는 3년상 약도라지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회 내지 2회 10알에서 15알 정도 늘 휴대하면서 회사에 갔을 때도 깜빡 잊어버리면 회사에서도 먹을 수 있게끔 휴대하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정말 모이 도라지환 세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정말 건강 모이즙을 오늘은 출시 기념된 할인된 금액에서 한 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머위의 효능에 대해서 안 짚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좋은 가격 오늘은 3만원 이상만 구매하시면 택배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머위를 구입하셔서 우리 집 모두 우리 식구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머위즙 모이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모이의 효능에는 독보적인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항암효과입니다. 이 항암효과는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유럽 서양에서 먼저 인정을 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특히 영국에서는 모이보다 항암효과가 뛰어난 음식은 없다라고 공표를 할 정도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모이를 이용해서 항암 특효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전에 동의보감에서는 이 모이는 독성이 없고 또 기침을 먹게 하고 폐결핵에서 피를 토하는 것을 먹게 하고 또 몸을 열이 나거나 몸이 답답한 것을 해소해주고 또 몸이 허한 사람을 몸을 보호해준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듯이 우리 예로부터 얘는 채소보다 그 약효를 인정받아서 약재로 많이 이용되어 있는 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도 모이의 효능을 알듯이 외국에서는 모이는
항암 효과 뛰어나다 그랬는데요. 이 항암은 예방보다 암에 걸린 항암 효과 특효약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항암 효과는 암이라는 거는 기형세포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형세포인데 이 기형세포들을 모이가 더 이상 분열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벌써 암 4기인 기형세포를 더 이상 분열시키지 않게 막기 때문에 암에 특효약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형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모이를 먹음으로써 기형세포를 예방하는 예방 차원의 암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다른 음식은 이 모이는 모이를 따라올 그 항암 효과의 음식은 없다라고 공표할 정도로 모이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이가 항암 효과만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이는 폐와 기관지에도 좋고요. 또 고혈압, 당뇨병에도 좋고 또 이 모이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서 골다공증, 뼈의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해독작용이 있어서 식중독에도 좋고 염증 제거하는데 염증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이가 이렇게 효능이 무궁무진하고 정말 효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이를 오늘 이 라이브 생방송 때 작년에 모이 제품들이 출시되어서 전라북도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첫 번째 주자로 출시 선정되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모이 수확 현장까지 와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 또 특가로 여기서 할인된 금액에서 다시 한 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의 효능 정말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 할인된 금액으로 모이를 만나서 모이의 효능을 듬뿍 온 가족에게 정말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이가 좋은 거 여러분도 알고 이제 저도 압니다. 또 모이를 생산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모이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첫 번째 주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곳의 지리적 환경 또 여기서 30년 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아마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해 모이는요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첫 번째 주자로 선정되었고요. 또 이 지난해 모이 제품들은 진안보장에서 진안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입니다. 또한 이곳의 제품들은 다 무농약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품에서 작물에서 한번 인정을 받았고 이것이 가공 공장을 통해서 가공될 때도 한번 무농약 인정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무농약 인정을 두 번 받고요. 또 이것이 안전한 제품인가 이것이 한번 가공된 제품이기다 보니 정말 우리 식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도 햇섬이라는 인증까지 받아냅니다. 이 인증을 받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그 깐깐한 진짜 심사 그 엄격한 기준들을 다 통과해서 만든 것이 받은 것이 햇섬 인증서입니다. 이렇듯 또 우리가 모이 특화 마을로 또 지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온 마을이 정말 모이 하나만을 위해서 특화 마을 모든 마을의 모든 역량과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정말 고품격 모이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이가 영양소를 담뿍 담고 있는 이 모이가 어디 딴 곳에 가지 않고 자체에서 가공까지 하여 가공 상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수확을 하고 있었는데요. 날이 워낙 덥다 보니 잠시 쉬는 시간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모이가 정말 튼실한 모이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의 효능도 공부를 했고요. 왜 지난해 모이인가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좋은 지난해 모이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